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나 오디션은 주로 음악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엔 유통업계에서 먹거리 오디션이 흥행하고 있습니다. 고객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투표에 참여해 그 선택대로 제품이 출시되는 건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. 류지연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커피 전문 매장. 고객이 앱으로 빵 종류부터 속재료까지 취향대로 골라 샌드위치를 만듭니다. 소비자가 선택한 레시피는 투표에 붙여진 뒤 이름 선정을 거쳐 정식 메뉴로 출시됩니다. 빵이나 아니면 소스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런 걸로 신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인기 투표를 통해 메뉴나 조리법이 실제 제품으로 생산되는 먹거리 오디션인데 최근 식품업계에서 인기입니다. 한 빙과 업체가 소비자 아이디어로 아이스크림 제품을 내겠다며 연 응모 행사에만 6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. 오이 맛, 자일리톨 맛, 전주 비빔밥 맛 등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심사하는 저희도 놀랐고 또 재미있었습니다. 하지만 소비자 참여가 의외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. 지난 2004년 한 식품회사의 초코맛과 파맛 시리얼 투표에선 예상을 깨고 파맛의 표가 몰려 제품으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. 많은 레시피가 주문자 상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한 투표가 역선택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제품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더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가 식품업계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. TV조선 류주현입니다.